간단해요. 뒤틀림이 생긴 이의 마음을 열게 하면 될 겁니다. 경계를 풀고 스스로 마음을 내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군. 견갑골을 꺼내야 하나? 아니면 복장뼈? 속을 직접 내보이는 방법이라. 그 방식도 흥미롭군요. 아,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생에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닭들을 족치면 그 집에서 치킨을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귀엽군. 뭐 썰이다. 끄덕. 히스클리프 씨! 전 지금 히스클리프 씨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단테? 빨리 시계 돌려! 그게 그거라뇨! 시계 대가리나 닭 대가리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유난인지 모르겠군. 히스클리프 씨, 괜찮으세요? 있지, 분리가 안 되면 이대로 우리 마스코트로 써먹어보는 건 어때? 저걸 보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다른 닭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수다쟁이가 되었네요, 히스클리프 씨. 히스클리프 씨가 대화를 한다기보단 얼굴에 씌워져 있는 저 닭이 히스클리프 씨의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군요. 나는 실수! 히스클리프 씨와 나중에 타오르는 석양의 해결사들 코스프레를 같이 하고 싶었단 말이오. 생닭머리를 해가지고선 그 코스튬을 해봤자 저대로는 비웃음만 당할 것이오. 이 닭대가리 도저히 못 봐주겠군. 정신이 바짝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지. 타격 소리가 적군의 포로를 심문할 때의 세기와 유사했다. 정신 차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겠어. 닭머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 그렇게 막 못 뽑듯이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얼굴 가죽이라도 벗겨지면 어떡해? 답답하군. 설사 얼굴 가죽이 벗겨져도 관리자님이 계시니까 괜찮은 거다. 정신이 드나? 입안에 왜 이상한 국물이... 히스, 계속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닭들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 기억나?
그러고 보니 뭔가 대화가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라더라? 무슨 레시피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손님을 모이게 하는 비장의 요리법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론 손님이 발길을 뚝 끊어서 그 후론 주인님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우리들을 감염시키고 지금 닭들이랑 우리라고 한 거예요? 젠장 아직까지도 닭돌이들의 영향이 혼란스럽군 쟤네 이름이 닭돌이였나요? 얼추 근접한 답안에 도달해낸 것 같군요. 뒤틀림에 대해 밝혀진 건 많이 없지만 선아 아니 마음이 산산히 허물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가령 홍로 씨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삶을 지탱하고 있던 희망이라 불리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나를 놓아버리게 될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면 마음이 허물어지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잘난 도련님 인생에서 일어난 대단한 충격이라 봤자 용돈 뺏기는 거 아니겠어? 용돈은 받은 적도 없었던걸요? 원할 때마다 쓸 수 있었는데 굳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야? 그럼 뭐였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뒤틀림은 발생자만 알 수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 단단히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벽을 뒤틀림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뒤틀림이 원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당뇨리겠군 그래. 전쟁 통해서 남은 음식을 모아 전우들에게 통조림을 이용한 요리를 해준 적이 많았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군인들도 전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 같이 퍼먹었어. 방금 누가 콧김 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웃기는군. 벌털 주제에 어디서 요리를 운운하는 거지? 니놈, 차라리 그 집게로 햄버거 패티나 굽는 편이 낫겠군. 와, 그레고르 씨가 가게를 차린다면 집게 사장이 되는 거네요? 요슈어, 그거 벌레 털보란 뜻이었지. 아이, 그래도 뭔가 집게 사장이라는 호칭은 마음에 드는군. 아이, 갑자기 머리가... 요리는 말이지, 혀, 그리고 거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전쟁 통해서 마구잡이로 해먹은 음식을 진정 요리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가? 방금 명대사 나왔어. 심지어 요슈 씨가 줄여 말하지도 않았어요.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저자한테서 들으니까 기분이 거시기하군. 아니 그런데 요리는 해본 적이 있나 요슈? 당연. 시답지 않은 니놈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지의 요리를 해봤지. 아니 이거 점점 열받네. 그럼 나는 료슈 편! 아니 갑자기 편을 나누는 이유는 뭐지? 재밌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료슈 편에선 이유는? 그래, 우린 그동안 너무 가까웠어. 오늘만큼은 벽을 좀 둬보자고. 그러니까 저 자식을 박살내면 이긴다 이거지? 응? 아니 박살내는 게 아니라 설마 부하들에게 통조림을 먹였다는 말인가? 군인의 수치고는. 참고로 난 즉석식품파다. 그냥 입맛이 다른 것 뿐이잖아. 유치하네요 정말. 이런 걸로 편가르기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수는 어느 쪽이야? 만약에 수감자 음식 담당자를 그렉이나 류슈 중에 꼭 한 명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야.
수작 부리지 마. 이스마의 저 친구는 초반부터 나랑 생각이 좀 통했던 사이라고. 이스마엘? 그레고르 씨의 통조림 음식은 소시적에 배 위에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먹어서요. 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이스마엘? 어? 이전에 버스에서 닭꼬치를 먹을 때 나 보고 말았어. 저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닭꼬치 뭘 했는데? 그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어. 아, 이런 그걸 보고만 건가? 닭꼬치의 궁극적인 맛을 내기 위한 나만의 비법이었지. 살면서 애완동물 사료 같은 음식들도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레고르 씨를 응원할게요. 그래, 그거 참 고마워, 홍루. 파우스트,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글쎄요, 파우스트는 종종 모험을 즐기기도 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저희끼리 편을 나누는 거예요? 어이, 그때 말 늦이다. 살아남을 길을 고르든가 아니면 꺼져. 그딴 태평한 말을 하기에는 늦었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 협박으로 데려가는 게 어디 있어? 반칙이잖아! 나는 선택하지 않겠어. 그대들에게 겸허히 골라지겠어. 저건 필요 없어. 가죠. 메르소? 아, 사실 좀 감동받았어. 아, 비록 우리가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와줘서 난... 그저 적은 인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편이 올바른 균형이라고 생각했다. 어망측 식당이 알게 뭐야? 어차피 망하기 직전의 식당이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뒤틀림을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방해하면 다 태워버린다.